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TWS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포스에서 제조한 GTW270이라는 제품인데요. TWS는 구조상 헤드셋처럼 고품질 마이크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른쪽 유닛에만 1차 마이크와 2차 마이크가 존재하는데요. 2차 마이크는 주변 소음을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멀리서 들려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질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지향성 마이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잘 걸러내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즉,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상황이라면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TWS 이어폰이라면 대부분 해당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조용한 상황이라면 보이스 채팅 및 통화 용도로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